안녕하세요. 성공 컨설턴트 이남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전유성 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는 너무 엉뚱한 발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개그맨 전유성 씨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 중견 아나운서가 전유성 씨와 함께 방송할 때 일입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앞두고 이 아나운서는 전유성 씨와 함께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유성 씨가 이 아나운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 형,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이 아나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답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는 형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에 전유성 씨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요? 지금 나를 분장시켜주고 있는 분장사의 나체를 생각하고 있죠. 참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유성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보통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코가 엘리베이터 사각 구석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재본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는 일상을 그대로 보지 않고 나름대로 해부하거나 분석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이라는 대열을 낚으려면 일상을 남들과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매일 회사 빌딩에서 나오는 폐지를 성공 아이템으로 생각한 평범한 복사기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영업사원은 복사기 판매로에 방문하는 고객 사무실에 복사기 옆에 수북이 쌓여 있는 서류와 복사 용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비밀이 있는 서류라든가 문서, 복사 용지를 처리하려면 손으로 찍거나 아니면 불태워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많은 불편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 영업사원은 요리조리 궁리 끝에 자기 부인이 주방에서 칼국수를 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공의 씨앗을 구하게 됩니다. 바로 종이를 국수처럼 잘게 써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인데요. 이런 발상이 웬만한 사무실이면 다 있는 쉬레타라는 종이 파쇄기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한 창의력 전문가는 아이디어란 즐거운 뚱딴지라고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뚱딴지. 말하자면 낯선 것을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아이디어 원천이라는 것이죠.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일상적인 사고와 패턴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끔 엉뚱한 짓을 해보고 낯선 것들을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흔히들 지금은 아이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한 기업을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사물을 창의적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말하자면 다각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매일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과연 얼마나 제대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제대로. 가령 재떨이를 하나 놓고 보겠습니다. 똑같은 재떨이지만 애연가의 눈, 소방대원의 눈,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눈에 달리 보이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전유성 씨가 모 TV 예능풀에 모처럼 나와서 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발상을 하려면 다르게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대개 시인들은 사물을 다르게 보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으니까 여러분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려면 시를 많이 읽으시라고 말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물을 보는 각도를 바꾸고 아울러 방식을 바꿔서 보는 습관을 가지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대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 개의 눈으로, 즉 모노가 아닌 멀티로 보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창의적인 눈을 가지려면 바로 눈이 아닌 바로 무엇으로 봐야 된다? 머리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첩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